얼바인 인근 실버라도 캐년 지역에서 발생한 본드 산불로 지금까지 6,400여 에이커가 전소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소방당국은 어제까지 본드 산불로 7,200여 에이커가 전소됐다고 밝혔으나 오늘 이보다는 줄어든 6,400에이커 전소로 수정 발표했습니다. 현재까지 산불 진화율은 10%에 그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산불 피해 집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일부 지역 주택 여러 채가 파손됐거나 전소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 산불로 소방관 2명도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내려진 강제 대피령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버라도와 윌리엄스 캐년 지역, 푸틸렌치, 포톨라 힐스의 강제 대피령이 나머지 인근 지역에는 자발적 대피령이 유지되고 있는데 레이크 포레스트에 발령됐던 자발적 대피령은 해제됐습니다. 한편 산불 확산 요인이었던 강풍은 어제 오후부터 수그러들면서 소방당국은 앞으로의 산불 진화 작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